그렇게 해서 과연 할인된 금액은 얼마? 무려 3만 천 원.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 정도는 다 해봤잖아요. 다 그 정도는 한다고요? 네. 아닌가? 당신만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친구가 쓰는 만 원이랑 제가 쓰는 만 원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만 원으로 어떤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만 원으로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네. 친구에게도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미시즈 간장. 두 사람의 서로를 위한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인다. 똑소리 나는 정보력과 발품 파는 노력까지 모두 갖춘 미시즈 간장. 그녀가 이처럼 간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엄마로서 이제 저도 다양한 거를 이렇게 아기한테 접해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좀 아껴서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녀의 똑소리 나는 절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똑똑똑똑똑똑. 오늘은 대박집을 찾아 대전으로 왔다. 시내 한복판이라 그런지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이 즐비한데, 그 사이로 보이는 손님들 저마다 모여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5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는데 지금 5분이 지났어요. 그럼 계속 기다려보실 거예요 일단은? 예, 기다려야지. 차례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3번이야 13번. 손님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빈틈없이 들어찬 손님들. 그야말로 북새통이. 심생을 제거하는 빨간 양념의 유혹.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이것이 오늘의 대박 메뉴? 한입 가득 복스럽게 먹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 향도만 나고 매콤매콤한 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매운데 왜 맛있게 매운 맛 있잖아요. 저는 매운 거 먹고 싶어서 여기 자주 오거든요. 낙지를 처음부터 자르지 않고 그 통째로 해서 즙이 안 빠져서 그 자기 육즙을 그대로 간직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대박집. 주인장은 얼마나 벌까? 사장님이세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희 남매가 같이 하고 있어요. 남매요? 와, 남매 분이세요? 하루에 한 600 정도? 600만 원? 의외로 얼마나 보세요? 한 20억 정도. 테이블마다 자리하고 있는 이곳의 단일 메뉴 낙지볶음. 먹음직스러운 빛깔 뽐내며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자 같아요. 심상치 않다. 과연 대박집 메뉴다. 부지막에 한 숟가락 덜어 뜨거운 밥에 쓱쓱 비비는. 우와. 수저떡이 무섭게 입속으로 직행. 대박집을 만들어낸 특별한 맛은? 물에 이렇게 숯불 구이로 한 것처럼 예, 좀 고급스러운 매운맛이 나는 것 같아요. 낙지가 원래 쫄깃하고 맛있지만 거기에 매운맛이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좀 불맛이 아주 있군요. 불맛이야. 숯불 구이 맛이 난다는 신기한 낙지볶음.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한데. 직화? 비계를 파헤치기 위해 주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평범해 보이는 주방. 그때 한쪽에서 올라오는 불길? 제대로 불인데요? 큰 불이에요. 설마 중화요리?
지방을 태울 것 같은 불꽃. 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걸까?